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 메리트 있는 금액에 만나볼 수 있는 56 카니발 9인승 차량인데요. 이 차량은 15년식이고 약 12만 6천 킬로미터 주행한 차량입니다. 56 카니발을 구입 원하시는 고객님께서는 이 영상 놓치지 마시고요. 좋은 구매까지 이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부 점검에 앞서서 성능 기록과 총 구매 비용을 확인하고 오실게요. 네, 해당 차량은 아쉽게도 유사고 차량으로 분류가 된 차량입니다. 뒤쪽 가벼운 접촉사고로 인해 리어 패널이 교환이 되었는데요. 이 차량 성능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높은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주요 골격 부위는 다치지 않은 차량이에요. 제가 하부로 이동해서 정확한 컨디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하부로 이동해보실게요. 네, 하부 뒤쪽입니다.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차량은 연식이 좋은 만큼 현관장치쪽도 부식이나 이상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하부에서 잡소리에 1등 공신을 하는 리어 활대링크 부싱도 새것처럼 좋은 컨디션이고요. 반영구적으로 사용하는 코일 스프링과 댐퍼 쪽도 정말 튼튼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차량을 시운전했을 당시에도 하부에 잡소리 하나 없이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었던 차량입니다. 저희 배달의 딜러에서는 깊이 게이지로 타이어 트레드를 정확하게 측정해드리고 있습니다. 신품급 타이어 트레드는 8mm 정도 수치가 나옵니다. 해당 차량 뒷타이어는 5.80mm로 약 70%의 트레드가 남았고요. 정면 보시다시피 좌우측 편마모 없는 상태에 확인하고 있습니다. 반대쪽도 동일하네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머플러 부분에도 부식 없이 깨끗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 바디 프레임 쪽도 정말 깨끗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을 보여드릴 겁니다. 이 부분은 엔진 오일팬 쪽이에요. 지금 가장자리 부분 실링 작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우유가 전혀 없는데 돌아서 보시면 지금 이 부분 때문에 엔진 오일팬 쪽에 미세한 우유가 체크가 되었는데요. 지금 방울방울 떨어지거나 누유로 진행된 상태는 아니라서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으십니다. 장기간 주행하시다가 점검만 하시면 되십니다. 반면에 미션과 미션 오일팬 쪽은 미세한 우유조차도 없을 정도로 정말 깨끗한 모습입니다. 이 차량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요.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부분은 조수석 쪽입니다. 등속 조인트에 손상이 있게 되면 안쪽에서 윤활제인 그리스가 노출이 됩니다. 보시면 등속 조인트도 새것 같은 컨디션이네요. 정말 깨끗하고 활대링크 부싱과 아래쪽 로한 볼 조인트 그리고 안쪽에 방향성을 좌우하는 타이어 밴드 부싱까지 정말 깨끗합니다. 마지막으로 운전석 쪽도 체크를 해드릴게요. 보시면 등속 조인트 정말 깨끗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활대링크와 로한 볼 조인트 뒤쪽에 타이어 밴드 부싱까지 모든 부싱 상태들이 완벽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타이어 트레드는 얼마나 남았는지 점검해 드릴게요. 네, 앞타이어는 4.60mm로 55%의 트레드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정면 보시다시피 좌우측 편마모 없는 상태 확인하였습니다. 반대쪽도 동일한 상태입니다. 네, 이 차량은 하부 컨디션 정말 양호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타이어 얼라인먼트 상태도 아주 좋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진단기 시험 및 엔진룸 점검 순서입니다. 저희 배달의 딜러에서는 이렇게 사람이 보지 못하는 부분까지 전문가용 진단기를 활용해서 정확하게 검사해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 지금 진단기와 차량 연결이 되어 있고요. 시동은 걸려져 있습니다. 엔진에 고장 코드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보시다시피 엔진에 고장 코드 없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엔진의 구동 상태도 체크를 해드릴게요. 네, 보시다시피 그래프가 굉장히 일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숫자 범위도 870대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범위 50 이내의 상태는 엔진의 구동 상태가 정상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고로 해당 차량 엔진의 구동 상태의 정상임을 확인하셨습니다. 다음은 미션에도 고장 코드 있는지 점검 이어갈게요. 네, 미션 역시 고장 코드 없는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 엔진 구동 소리도 제가 담아드려 보겠습니다. 들어보고 가실게요. 네, 엔진 소리 굉장히 양호한 차량이고요. 제가 시동을 끄고 나서 각종 소음품 관리는 어떻게 되는지 검사 이어가겠습니다. 네, 56 카니발 차량 엔진은 너무 깨끗한 상태입니다. 청소가 잘 되어 있고요. 제가 엔진 오일 테스트하기 전에 엔진 관리 상태를 한번 먼저 체크를 해드릴게요.
한눈에 봐도 굉장히 깨끗한데요. 커먼 A쪽과 인제토 쪽 누유가 전혀 없습니다. 경유누출 전혀 없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량 굉장히 높은 성능을 유지하고 있고요. 강력 추천드릴게요. 엔진 오일 컨디션은 어떨지 제가 오일 테스트기 넣어서 검사 이어가겠습니다. 테스터기는 수치가 100%에 가까울수록 오일 상태가 신품급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해당 차량 엔진 오일 퍼센테이지는 네, 엔진 오일 수치가 조금 아쉽네요. 3.3%가 나왔고 이 차량은 약 200km 정도 주행하시다가 엔진 오일은 바로 교체가 되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스티어링 휠 오일은 아직 적정량 잘 들어가 있고요. 냉각수도 별도의 보충은 아직 필요 없는 상태입니다. 브레이크 오일 상태 점검해 드릴게요. 네, 브레이크 오일은 안쪽까지 적정량 잘 들어가 있습니다. 고객님 이 차량 인수하시면 약 200km 정도 주행하시다가 엔진 오일만 교체하시면 되십니다. 네, 올류 카니발 실내로 이동을 했고요. 해당 차량 중요 옵션 체크 및 실내 컨디션 점검 이어가겠습니다. 이 차량 옵션 보시기 전에 계기판의 실주행 거리 먼저 보실게요. 126,636km 이렇게 확인이 되고요. 지금 타이어 공기압 경고등이 하나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실차주분께 바로 전달을 해서 체크 후에 배송을 해드릴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옵션 체크 하겠습니다. 위쪽 보시면 ECM 하이패스 눈밀러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과 후방 카메라는 네, 빠르고 정확하게 작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튼 시동이고요. 크루즈 컨트롤과 아래쪽 보시면 오토 에어컨, 그리고 이 차량은 전 좌석 열선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쪽에는 통부 시트까지 장착이 되어 있고요. 핸들 열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키도 이렇게 두 개가 보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가장 큰 장점은 실내 컨디션인데요. 위쪽 보시면 이렇게 천정 엠보싱 처리되어 있고요. 가죽 컨디션도 정말 훌륭한 차량입니다. 밝은 시트임에도 불구하고 데미지나 오염이 전혀 없네요. 안쪽에 매트도 잘 깔려져 있고요. 해당 차량 실내 컨디션이 아주 좋은 차량입니다. 제가 하차한 다음에 전 좌석을 영상에 담아 드릴게요. 네, 마지막 순서입니다. 해당 차량 외관 점검 해드릴게요. 이 차량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다크 그레이 컬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앞쪽에 이렇게 보시면 살짝의 범퍼 쪽에 살짝 생화 스크래치는 보여집니다. 하지만 크게 티는 나지 않은 상태고요. 자세히 봐야 보이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본네트 쪽도 자세히 보시면 약간의 스터치부로 인한 니터치 발견이 되지만 전반적인 컨디션은 양호하고요. 양쪽 헤드라이트도 백화 현상이나 스크래치 전혀 없습니다. 네, 반대편은 굉장히 깨끗한 차량으로 확인이 되고 보시다시피 휠 컨디션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미러 쪽 깨끗하고요. 사이드 스텝과 도어 쪽 뒤쪽 한번 잡아주세요. 네, 뒤쪽에도 약간의 문콕으로 인한 리터치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뒤쪽 휠 컨디션도 굉장히 양호한 차량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후면부도 확인해 드릴게요. 후면부 테일램프 파손이나 스크래치 전혀 없고 범퍼 쪽에는 눈에 띄는 리터치나 데미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쪽 라인 보겠습니다. 네, 운전석 쪽은 도어 쪽에 문콕 하나 없을 정도로 깨끗한 차량입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올류 카니발을 정확하게 검사해봤습니다. 이 차량은 정말 아쉽게 유사고 차량으로 분류가 된 차량이고요. 메리트 있는 금액에 만나볼 수 있는 정말 가성비 좋은 차량입니다. 올류 카니발을 구입 원하시는 고객님, 이 차량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강력 추천드릴게요. 이 차량의 구입이나 문의사항 있으신 고객님은 영상 마지막에 환불약관 참고하시고 아래에 보이시는 실차주번호로 편하게 전화주시면 되십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